네, 예,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견고맙습니다 예, 자 졸라입니다. 아, 자, 지금 여러분들은요 무료 특강 졸라 자소서 가이드의 예, 칭찬받는 졸라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예 지금 부터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자 본인이 자소서를 써야 한다 또는 써놨다 뭐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써놓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 총 이제 일 강하고 2 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강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수정, 보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쓰기 전에 좀 이제 뭡니까? 어, 글을 쓸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1강인데요. 예, 1강은 이제 자소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틀과 그 다음에 문항별 이제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작성 팁들에 대한 이제 작성 팁에 대한 가이드 에 대한 얘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요거 요세 번째는 이제 여기저기 흘러나오는 얘기들이죠. 예 여기저기 있던 내용들 좀 긁어 모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저의 어 보충 얘기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우선 잘 보세요. 자 우선 이제 자소서가. 기본적으로 이제 세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세 문제는 대학 공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대학별 자율인데이거는 대학마다 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이 강의에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 자, 개별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다고? 틀 잡는 거라고, 틀. 답안지 틀. 우리 뭐 우리 흔히 말하면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도 많아요. 수능이 왜?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던데요. 그렇지. 맞아.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지. 형식은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내용은 좋냐?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어.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소수입니다자소서를딱 하니 보면 어, 이게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어, 이게 형식이 잡혀있네. 라고 하는 게 보여야지 돼요. 그리고 사실 그건 어렵지가 않아. 자, 잘 봐봐잉. 잘봐봐 2번 문제가 기준이야. 2번 문제가. 1,500자입니다. 일단은. 그럼 이게 글자 수거든, 그렇지? 자, 이내입니다. 일단 이내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10% 이내 이렇게 보면 돼요. 1,500자 이내니까 500자 쓰면 되겠지. 그러면 망해. 그러면 망해. 10%니까 150자네, 그렇죠? 그러면 1,350자에서 1,500자. 그게 이내의 기본적인 의미야.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글자 수는요. 글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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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고 띄어쓰기 포함하는 거야. 고등학교 한번첫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여섯 이렇게 그래서 띄어쓰기 포함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원고지 사용법이라고 됩는다 다시 원고지 사용법. 그래서 여러분의 맨 마지막 마침표 찍히는 점이 몇 번째 칸인가? 그거 보면 돼요. 이걸 갖다가 일일 세기 힘드니까는 그냥 온모지 써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한글로 쓰면 한글에 온모지 쓰기 기능이 있다. 그게 천자 쓰기 기능도 있고 이백자 쓰기 기능도 있으니까는 그거 이용하도, 이용해도 돼. 그다음에 뭐 글자수 세기 하는 것도 있긴 해. 어, 그거는. 그래서 뭐다 써놓고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예 그냥 온모지 기능까지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뭡니까? 대충 여러분이 한줄 쓰면은 몇자 정도 되는지 그거 이제 세어 가지고 예. 그걸로 이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막 글을 썼는데 본인은 천자라고 생각하고 글을 썼는데 막 천칠백자 된 경우도 있고 우리가 글을 써본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이 잘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게 글자수입니다 예. 글자수는 원고지 기준이다 띄어쓰기 포함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내라는 것은 오차범위 10%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1,350에서 1,500자니까 한 1,400에서 1,500자 적는다 그럼 얘는 이제 900에서 1,000자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1,500자를 기준으로 하자면입니다. 기준으로 하자면 이게 3개 이내라며. 그렇지? 그러면 교내 활동 3개 이내니까 결국에는 3달락 하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가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답안지가 있으면 답안지가 있으면 활동 1, 활동이 활동 3이 될 거고 요 마침표 찍히는 게 뭐야? 1500 칸째가 되는 거라. 그렇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500 500 500 그렇죠? 예. 만약에 활동이 두개다고 하면은 750 750 만약에 활동이 하나다. 여거다 적을까? 예. 활동이 하나다. 그러면 당연히 1,500, 그러면 감 잡았니? 하나의 단락은 기본적으로 몇자 이상 500자 정도는 적어야 되겠구나. 그다음또 하나, 요거 분량이 너무 한쪽에 몰리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1,000자, 300자, 200자, 뭐 이런 거안 됩니다. 짧은 단락과 긴 단락이다. 사실 짧은 단락과 긴 단락이 두 배상 이 차이 나는 건안 좋아. 다시 가장 짧은 단락과 가장 긴 단락이 가장 짧은 단락과 가장 긴 단락이 두배 이상 차이 나는 건안 좋아. 그거는 뭔가 단락 배분을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해서 뭐한 1대 1.5 범위. 그래서 짧은 단락이 1그러긴 단락은 뭐1.5 그 정도 이제 길이 비로 안에 와서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기준이라고 하면은 자한 달러 500자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1번 문제지, 1번 문제 천자니까 뭡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끽해이가이끽해 봐야 두개밖에안 되는 거라 그렇지. 그러니까 1번 문제죠. 1번 문제를 이렇게 적으시면은 300, 300, 300이잖아. 내용이 적어져. 그러니까 적어도 2번 문제에서 1,500자 3개 이하로 했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의도가 있는 거라 적어도 활동 하나에 500자는 쓴다. 500자 이상은 쓰겠다. 써야지 어쨌든간에 전달하려면 그래야지만 그 내용 안에 충분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너무 짧아지면은 내용이 없잖아. 모르잖아. 전달 못하잖아. 그렇지 않니?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500자, 500자 쓰던가 아니면 뭡니까? 아예. 천자 하나를 갖다가 하나 써 버리는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뭐 짧고 길고 차이 반함도 뭐한 4대에서 600뭐이 정도 사이. 그럼 이제 1대 1.5대 맞지 그렇지? 한고 정도 어. 400에서 6 0 0 또는 600에서 400한고 정도. 그래서 요 2번입니다. 2번이 여러분 답안의 틀을 잡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아, 한 단락이 500자 는 넘어간다. 넘어간다.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뭐 이게 뭡니까 학업의 기능 노력과 학습 경험이죠. 예, 두개 이내가 될 거고요. 요게 세개 이내고 이것도 마찬가지 두개 이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거는 두개 적고요. 요거는세개 적고 요건 거 하나 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개수는 중요닌데 개수가 많아지는 건 곤란하다. 천오백자 두개 이내, 천자 두개 이내, 천자 두개 이내. 어,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내라고 하는 건 오차범위 10%를 얘기하는 거다. 보시면 되고요. 글자 수는 온모지 기준이다. 그 얘기는 띄어쓰기 포함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문항별, 예, 문항별 이제 좀 주의사항을 말씀드려록할 텐데, 일단, 1 번+ 2번3 번은 꼭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는요. 어, 예. 그래서 일단 뭐 저는 이제 일 번+ 2번3번 순서 설명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소서 쓰는 이제 순서는 뭐이번쓰다가삼번쓰다가일번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 우선 이제 1 번인데 일 번인데 제가 이렇게 주의할 부분을 표시해 놨습니다. 자 여기가 어디 거냐. 이제 어딜 의해야 되느냐. 잘 보십시오. 어? 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인데. 사실, 이제, 학업이랑 학습 경험은 그렇게 의미의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주셔야 될게 뭐냐면, 얘가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있으면 학교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뭐니, 교과? 이게 교과라든지, 교과 수업에 한정되는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이야 그니까 러 얘를 갖다가 자꾸 학교 성적을 오해하면 안돼 그래서 요거 학교 성적 얘기 나와도 됩니다 되는데 딴거 적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 동아리 동아리 활동 이거 나와도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배웠다는 겁니다 다시 이거는 배움이라는 거죠 배움 그, 형은, 배운 거, 배운 거, 배운 거. 어? 여러분들이 뭔가 배웠다는 거고, 첫 번째. 그럼, 배웠다는 건뭘 얘기하는 겁니까? 배우고 안 배운 건차이가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 배웠다는 건 다시 말하면, 변화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에 전이 있고, 후가 있다는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변화입니다. 예, 변화 마찬가지. 자, 감독님? 궁금한 거. 에 얼굴에 변화를 주고 싶습니까? 아니요? 성형 수술 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예. 자, 감독님 만약에 본인이 성형 수술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예뻐지고 싶습니까? 지금보다 더못 생겨지고 싶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래요. 얼굴에 아니 얼굴에 변화, 얼굴이 변한 소리 얼굴이 변한 가 아니고 누나들이 들어 누나들 변화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개선되었다는 거야, 좋아졌다는 거야, 나아졌다는 거야. 그걸 적는 거라고. 내가 했는데 망했다가 아니고, 얘들아. 그렇지. 어, 어쨌든 가네.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배움의 기회가 됐던 것들은 다 가능하다. 예, 그거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이제 교과를 보실 필요는 없고요. 예. 두 번째. 예, 두 번째. 자, 고등학교입니다. 예. 고등학교. 그러면은 고등학교에서 변하죠. 자, 제가 이런 얘기, 저기 면접할 때 하는 얘기인데, 시사 공만 친구들. 쓸데없는 지엽적인 시사 공만치분한데 제가 이 얘기합니다. 야 시사가 올해만 시사고 내년부터 시사가 아니야. 그러면 그런 시사가 문제 나오긴 안 나오겠네. 안 나오겠죠. 그건 시사가 아니에요. 올해만 시사가 되고 내년도 시사가 안 됩니다. 그건 시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들이 시사 문제입니다. 시사 문제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 중요한 건 뭡니까? 옛날에도 문제였는데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당분간 계속 문제일 것 같다.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변화 개선이 고등학교 때 이루어지긴 했는데. 대학 때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쓸모가 없어.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의미가 있어? 무슨 변화가 있어? 뭐, 뭐가 개선된 거야? 결국 여기에는 대학 최소한 대학 또는 그 이상의 모 미래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거라. 그럼 당연히 대학 나무면뭐 나오겠니? 우리 흔히 말하면 유식한 말얘기하죠 전공 적합성. 들었는 반남? 그런 게 나와줘야지, 때. 그런데, 잘 봐봐.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목적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배우고 변화되는 거, 이걸, 이걸 고민, 해 이걸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원하는 대학,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엮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야지, 때. 그게 여러분의 색깔이야. 어, 그게. 그래서 이, 학업의 범위를, 학습의 범위죠. 학습의 범위를 넓게 두라는 거고요. 이 학습의 범위가 고딩이긴 하지만, 고딩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는 대딩이 되어서도, 이거는 유효함을, 유효한 어떤 것들이 나와줘야지. 돼. 어, 그것들이. 그걸 전자로 깔고 찾아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 노력. 노력했다, 끝. 이거 안 되겠지, 그렇지? 예. 결국 노력이라는 건 결국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결과입니다, 결과가. 그리고 결과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개선. 개선된 뭔가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소서를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써요. 무슨 얘기냐. 와,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너무 뿌듯해. 이제 감정적인 거지 새벽 감성인 거지 어 감성적이 접근하는 거죠. 근데 평가자야. 평가자는 너네가 아니야. 뭐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나보고 어쩌라고? 딱 이거라니까. 뭐뭐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 우리 대학은 무슨 상관이지? 우리과랑 무슨 상관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지? 선생님 저 열심히 자소서 썼어요. 그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열심히 썼던 아니면 뭡니까? 심심해서 그냥 뭡니까 날렸었던 아니면 진짜 끙끙대면서 썼던 아니 뭡니까 똥꼬에 펠 꽂고 썼던 관심이 없어요. 아, 아니다. 아 똥꼬에 펠 꽂고 감 써봐라. 나도 궁금하다. 써지는 건지 잘 모르겠다. 혹시나 쓸수 있으면 TV 나가면 돼. 어. 대학 갈 필요 없을 것 같긴 해. 상관없. 고 나한테 상관없다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보고 싶다고. 노력 어떻게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거 소설 아니야? 무슨 근거로? 그래서 결과는 뭐지? 없어? 노력에 의의를 둡니다. 이거 안 돼. 얘들 안 된다. 과정 중요한 건 맞는데, 노력한 것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이 결과는 뭡니까? 개선. 좀더 나아진 거. 조금만 더 나아진 거. 근데 네가 보기에 나아진 게 아니고, 이렇게 써먹기에 나아진 거.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했으면은 이걸 안했으면은 지금 이 대학 이 학과와 거리가 멀었을 텐데, 멀었을 텐데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 대학 이 학과와 거리가 좀 가까워졌다 더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 눈 앞에 뭐 제가 있습니다 면접할 때 아니면 뭡니까 저의 자소서 있는 겁니다 이게 렇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걸 하지 않았으면 은 아마 저는 교수님께 이 자소서를 내밀지를 못했을 거다 어 그런 게 나오셨다니까는 좀더 나아진 거. 그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제 이 베스트 생각하는데, 이 베스트가 아니고, 이게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 없잖아. 그렇지. 이게 있으면 왜 고민해? 좀더 나아진 거. 그래서 이 대학에 좀더 가까워진 것들. 예. 그것들이 이제 나와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력이죠. 예. 노력하는 게 결국 이제 배우고 개선된 점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느낀 건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느낀 걸 읽어놨다가, 그냥 느꼈다가 아니에요 다시 해야겠지만 변화, 개선, 그래서 제가 자소서 칼럼 쓸때이 변화에 대한 걸 써놓은 칼럼이 있을 겁니다. 자이 강의와 함께 저의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뭐 칼럼은 제 것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것들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읽다 보면 정리가 안돼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개를 읽어가지고, 그, 그게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아, 이 글이 좀 그래도 믿을만 하다 싶은 거몇개딱 뽑아내가지고, 어, 그제 그거 한몇편 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해가지고 자소서를 쓰고 자소서를 검토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변화 개선, 예, 제 칼럼에도 있으니까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한 단어, 사실 여러분이 이제 놓치긴 하지만 기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객관적으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서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소서는 주관적인 글쓰기가 되, 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자소서가 아니라, 저기 뭐니, 그냥 새벽 감성 그린 거라. 일종의 뭐 연애 편지 같은 거 밖에 안 되는 거라. 자, 그래서 교과 수업 외 것도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지? 예, 그 다음에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니. 뭐 절차 단계 같은 게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분명히 뭡니까 이전보다 개선된 게 나와줘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배우고 느낀 거에 개선되는 거 마찬가지, 그거는 뭡니까 여기와도 연결될 수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고등학교 때 성장을 하였다는 거죠. 성장 가능성, 들어놓봤나 아, 그런 거다 여기 들어가는 거야. 음. 자, 그게 제 1번에서, 어, 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2번, 3번을 관통, 1, 2, 3번을 관통하는 중요한 얘기를 제가 방금 했습니다. 무슨 말이 아니? 앞에 봐봐. 여기 봐봐. 배우고 느낀 점. 여기도 봐봐. 느낀 점. 여기도 봐봐. 배우고 느낀 점. 나오지. 뭐 과정. 나오지. 그렇지.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라고. 그냥 배우고 느꼈다, 기뻤다, 이게 아니고, 저 개선되었어요. 첫 번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좋다고. 어디에서 가장 좋은 건 학생부. 학생부가 안 되면 은 자소서에 객관적인 근거들을 서술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학 자소서를 쓸때 학생부를, 학생부가 마스터가 된 상태가 되어야지 돼요. 내 학생부에 무슨 내용이 있다는 게다 아셔야 됩니다. 머리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돼요. 1 번, 2 번, 3 번은 관통하는 거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 성장의 과정과 결과물을 보여달라. 그게 배우고 느낀 점이야. 아 이렇게 하니까는 성장되더라는 거지. 그게 배우고 느낀 점의 핵심은 딱 간단해요. 이렇게 하니까 보다 더 나아졌다. 아 이렇게 하니까 성장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풍요로워졌구나. 딱 그거야. 어, 그거. 그래서 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 자. 이거 예.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2번은 이제 여기서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기준입데 아까 이제 뭐 노력이나 느낀 점은 이제 아까와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고, 여름 조리할건 뭐냐면은 본인이 의미를 두고, 요거 의미를 두었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좋아졌어 하다 보니까 감명을 받았어 아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분명히 의미를 두었다 고 됐습니다 누가 본인이 내가 요거는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내가 분명히 이 활동입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의도가 있더라는 거야 목적이 있더라는 거지 목적의식 내지는 뭐 목표의식이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뭘 하겠다는 뭘 얻어 가겠다는 거지 뭐 하다못해 상을 받겠다는 거지 내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해서 이유가 뭐야 다시 왜 열심히 했어 상 받으려고 그럼 이제 그게 의미를 두었다는 거야 이 동아리 활동의 의미는 상장 획득이라고 너무 노골적 얘기하지 말고 어. 그래서 의도나 목적이나 목표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첫 번째 당연히 그러면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고등학교 때 의도나 목적이나 목표는 되는데 뭡니까 대학과는 상관이 없어 그거는 또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요건 당연히 뭡니까 대학도 나가서 뭐 미래 여러분의 어떤 삶 이런 게 들어가는 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의미를 두었다는 건 뭔가 내가 의도를 갖고 힘든다는 겁니다. 뭐 우연히 했는데 좋다가 아니고, 어, 원래는 생각 없이 했는데 좋다가 아니고요. 예. 시작 전에 분명히 뭔가를 갖고, 목적 의식을 갖고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 의식은 고등학교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밖에 나가서도 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지? 음.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쓸 때입니다 쓸때 이제 요런 것들이 내용에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요거 들어가면은 이제 요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특정 대학일 필요는 없어요 고등학교보다 대학이 될 테니까는 뭡니까 대학에서 대학이 이제 아마도 여러분의 직업 또는 여러분의 미래 삶 성인이 삶이죠 그렇지 다시 말하면 어떤 뭐 독립 뭐 독자적인 개체 뭐 이런 거, 어, 다 응이 될까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의식들이, 이런 이제 생각들이, 요 제시문에 요 답안지에 나올 수 있다니까. 뭐 구구절절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나와 준다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데 뭐 200자 300자 가지고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냐? 뭐 저도 500자 넘어가, 뭐 500자 넘어가 되지 않겠니? 200자 300자 가지고는 뭐쓸 것도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두었다는 걸 그냥 뭐니 뭐 어떤 성과가 있었다 내지는 뭐 좋았다 뭐 이런 거 예. 또는 뭐 좋은 결과가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오해를 하세요. 예. 분명히 좋은 결과 있는 거 좋은, 좋은 거예요. 예. 그틀다라이 의미를 두었다는 것에는 내가 시작 전에 뭔가 목적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고 내가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고 그러면 그 목적 의식은 뭐가 이될 거냐? 그것까지도 연결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등학교 학, 고등학교 계속 고등학교 얘기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내용이 고등학교 내용이 아닌 거라 분명히 여러분의 자소서에는 고등학교를 넘어서는 내용들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입니다. 뭔가 시작 전에 나 이거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것들 중에서 골라내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의식이 뭐냐 그걸 이제 여기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죠 1번 일본 같은 경우는 굳이 목적의식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학업의 기울인 노력이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노력을 했는데 어, 했는데 좋은 결과 가 있었다 뭐 이래도, 이래도 상관없어 이거는 근데 이거는 얘는 노력하기 전에 뭔가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지 돼 음. 그게 2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또 그런 게 같이 들어가면 좋고요 예. 2번은 반드시 들어가 줘야 합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요 예.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내용이 많죠 뭐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가 있는데, 이거 이게 다 들어간다가 아니라, 아니라 그냥 한개 이상 들어가 주면 돼. 한개 이상. 그러면은, 자, 천자인 애니까는, 이거 결국 한개 아니면 두 개라고 그러지. 그렇지?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 뭐 배려와 뭐 협력, 요렇게 하겠다라고. 목적 의식을 갖고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쓰면서 뭡니까? 배려도 나오고, 나눔도 나오고, 협력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 응? 남을 배려한 것이 뭐가 있을까? 뭐 리스트가 나와주면 좋겠죠. 예. 협력은 또 뭐가 있을까? 갈등 관리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뭔가 이제 네개 중에서 두개 정도, 이제 두개 예. 이내로 줄여라. 가 되고요. 아니면 뭐니, 갈등 관리와 협력, 은또 갈등 관리와 배려는 같이 묶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같이 묶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아, 요거 이제 묶어 가지고 이제 사례 1, 그 다음에 협력 가지고 뭐 사례 2,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네, 그거는 그렇지? 그 다음에 요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리더십인데, 이 리더십은요. 반장, 부반장, 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반장, 부반장, 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는 거야. 다시. 내가 이러한 과정에서 내 스스로 내 스스로 뭔가를 생각을 해서 개선을 해나가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거야. 거기에 있으면 돼.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라고. 같은 내용이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내가 의미를 둔 거라. 어. 엄마가 이게 다 짜준 게 아니고 예. 아빠가 다 짜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계속 궁금한 게하나 있긴 해요. 이게 뭐 논쟁거리가 되긴, 되긴 하겠지만 조국 씨의 딸내미인 조민이가 과연 이제 의대에 의대 다 진짜 본인의 의미를 두고 노력을 해가지고 획득한 걸까 아니면 뭡니까 그 정경심 교수님이 잘 이렇게 짜준 틀 안에서 예. 그냥 이제 충실히 밟아갔던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여기서는 엄마가 짜증내라. 니가 네가, 네가. 그럼 이제 얘 마찬가지. 얘 마찬가지. 네가 뭐 어떤 집단이야, 동아리야, 뭐 단체야. 네가 뭐 아주 주도적 역할 안 해도 돼. 되는데 그 안에서 너의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역할이 너와 함께 그 구성원이죠.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시너지 효과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했던 것들 기여한 것들. 고게 나와주면 돼. 반장이 나한테 시켜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됐다. 이건 아니야. 어, 이건 아니야. 근데 나는 반장이 아니긴 했지만, 이에이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반장에게 제언을 하였고, 예. 그걸 실현하는 데 뭡니까? 일종의 이제 어떤 이제 기여한 부분들을 갖다가 디테일하게 예. 구체적으로 이제 서술해 주셨으면, 고게 리더십이에요. 별게 리더십 아닙니다. 뭐 모두가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어요. 대통령만 리더십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예. 자. 그래서, 뭐, 이, 이쪽 얘기를 할때 이제 보통 이제 리더십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리더의 의미를 반장 이런 개념으로, 회장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셔라. 가 되고요. 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음, 마찬가지. 다시 말하면 성공 경험인데, 예,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자소서입니다. 자소서에 기본적으로 성공의 경험 또는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개선의 경험이죠.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경험들, 개선되었던 것들. 뭐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실패는 안 했을 거 아니야. 전체전 실패였긴 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어. 그걸 확인한 것이 지금 지금의나가있게끔하는데 도움이 되었어. 그런 게 나와줘야지 돼 그런 게 어. 배우고 느끼는 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사례는 당연히 여러분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천을 여러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세세하게 진짜 너 아니면 모르는 내용.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소서에 아니, 자소서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학생부에. 이 구체적인 부분은 안 적혀서 간섭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면 모를 테니까. 그래서 학생부를 읽어보시면서 읽어보시면서 학생부를 보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서술해 주면 니다 그럼 당연히 글이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개 정도밖에 안 나와요. 하나이면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지? 너무 또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간에 남이 보기에 알아들 수 있게끔 해줄 수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문항 마찬가지입니다. 예, 고 하나 둘셋네 개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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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가지고 이세개중네개 네 중에서 두개할 수도 있고요. 예, 아니 면 뭡니까 뭐뭐한두 개씩 묶어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이렇 예, 조합은 다양하다. 음, 이걸 갖다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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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써야지라는 그런 이제 강박관념은 버리셔도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시천한 것이기 때문에 어, 시천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이 아니면 모를 수 있는 내용들 그게 나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뭡니까 노하라고 하잖아. 노하. 한때 여러분 자소서에 그 뭡니까 유행이 뭐냐고 하면은 그게 학습 플래너, 학업 플래너. 감독님, 혹시 작성해 보셨습니까? 한번 써보셨습니까? 예. 감독님의 노하우는 뭐가 있습니까? 아, 요거. 어, 요거. 그, 학업다 다 쓰지. 그, 트리 정해져 있까나 오늘 뭐 해도 몇 시부터 뭐 했다, 이거. 뭐, 매일매일 꾸준하게 학업 플랜을 작성해서 실천한 결과 성적이 올랐다, 부릇했다. 이건 별로 미웠고. 그, 나도 방금 했잖아. 그, 나도 쓸 수가 있어. 내가 경험하지 않더라도 그냥 가라도 쓰면 돼. 구라로 쓰면 돼. 근데, 진짜. 아, 이거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음. 진짜 작심 3일 밖에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극복하는 방법들. 그거 너밖에 모르잖아. 나도 몰라. 예, 요거, 얘가, 얘가 아니고, 얘. 어, 예. 얘. 그런 거. 요런 게 나와줘야지. 요런 게. 음. 요런 게 이제 여러분의 팁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팁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팁입니다. 그런 게 나와주셔야 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은 머리를 굴리세요 최대한 어, 최대한 분리셔가지고 노하우라고 할수 있을 법한 어떤 것들이 예, 어떤 것들에 대한 서술들이 추가가 된다면 어 그러면은 좋겠지요. 예. 야뭐 흔히 죄송합니다 피, 표현이 예. 야 개나 소나 하버플랜드 썼는데 니네 하버플랜드가 가장 좋았다 이거. 어, 야니하버플랜이 네 정말 독특했다 이거. 어, 진짜 와닿다 았 이거. 그러니까는 남들이 다 하고 플렸으니까는난딴거 써야지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할 수는 노하고 있어 그런 거딱 쓰면 돼 그거 딱 쓰면 돼그거그거는뭐 여기서도 되고 앞에서 1번이나 2번에서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4번에 쓸 수도 있고요 그런 거 나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소서라는 게 쓰기 위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제 다른 입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고민을 오래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좀 평소에 평소에. 가끔씩이나마 생각을 종종 해달라. 해달라. 그래서 자소쓰는 기간은 뭐한 2, 3일 동안 이렇게 집중 쓰더라도 그 2, 3일 집중 쓰기 위해서 그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는데 너무 생각을 길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잠깐 잠깐. 예. 화장실 가서, 예. 아니 뭡니까? 똥꼬에펜 꽂는 연습을 해보면서 어, 그때 잠깐잠깐 잠깐. 예.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지 그래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쓰기 전입니다. 예, 쓰기 전에 일단은 본인의 학생부. 학생부. 그걸 좀 보면서, 예, 보면서 옛날 기억들을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 보시면서, 오,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 또는 뭐, 오, 이런, 이런 생각은 내가 그때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는 내가 지금 생각해도 참 괜찮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게 있으면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문항에서 드릴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제가 만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입니다. 여기저기에 떠도는 이제 작성 팁에 대한 이제 어 얘기들인데, 뭐 일단 이제 1번입니다. 1번이 이제 자료 준비인데요. 이거는 일단 모인 것. 일단 모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1번에 이걸 써야지. 이게 아니고, 일단 있는 거다끌어모으 보세요. 낙서한 것도 상관없어. 어. 엄마랑 아빠, 지금 가족 사는 상관없어. 일단 다 모아봐.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일단 뒤적거려 보면서 무슨 생각이 또 오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그래서 뭔가, 어, 이거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 체크를 해두세요. 예, 쓰고 안 쓰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어, 이거 쓸수있 같은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안 돼. 그런 게 있어요. 있긴 하지만, 있긴 하지만, 어, 1번에는 이거 써야지. 2번에는 뭐, 1번에는 이거 써야지. 2번에는 뭐, 이거 써야지. 라고 의도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모아놓고 보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것 가지고 써먹는 경우들이 있다고. 음. 그래서 뭔가 자료들이 있으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글을 모으십시오. 예, 글을 모아가지고 한번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생각과는 다른 뭔가가 또 떠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안 작성할 때는 이건 이제 제 생각은 아니긴 했는데, 예. 저는 이제 뭐 여러분이 워낙 이제 글 쓰는 게 힘들어 하니까, 그럼 뭐 천자 중에서 한 600자라도 써와 봐라. 저는 이제 이런 주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쓴다면은 적게 쓰는 것보다는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것도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자, 분명히 제가 이제 1번입니다. 1번 내용 덩어리 두 개밖에 안 된다. 1번 아니면 더. 500자, 500자. 그렇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 300자, 뭐, 이거 뭐, 200자에게 도 상관없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대로 하자면 이제 뭡니까? 요 2번 팁대로 하자면 이거 한 800자, 이거 한 700자, 이게 써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다른 것도 한 200자, 뭐 300자여도, 한번 이제 후보들이죠. 일종의 후보들이 있는 거 한번 간추려 보세요. 후보들이 있는 거. 그래서 1번 문제 후보, 2번 문제 후보, 3번 문제 후보, 어, 그런 것들 있으면 좋아.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뭐이것가지 이제 고하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뭡니까?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요거 빼고, 이게. 집어넣어서 여기다 살더 붙일 수도 있는 거라. 그거는 어. 그래서 꼭 이제 자소서 1번에 뭐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그거 들어가는 내용 말고 다른 후보들이 있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봐라. 그래서 이제 총 합치면은 그래도 이제 글자 수보다는 좀 양, 양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인터넷 보면서 이제 이거는 내가 수만에서 봤던 거 아니면은 저기 뭐. 딴에서 보는데 정 저기 잘안난다 그냥 끌고 뭔가 나가지고 나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 출력해 써가지고 출력해서 봐 음. 제가 구세대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 인터넷 화면 가지고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잘안돼 뭐가 잘안 잘안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만은 뭔가 딱 이제 출력을 해가지고 딱 정식 보고서처럼 그래야지 뭔가 마음가짐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번은 강추. 그 다음에, 4번 아까 얘기했죠. 예. 뭐, 1년부터 쓸 필요 없다. 예. 그거는 막히면 그냥 넘어가시라.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예. 5번. 만약에 대학이나 학과 둘 중에 하나도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한다면, 대학별 자료나 학과별 커리 정도는 확인을 해서 연관 내용을 집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는 전공적합성 강조할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알고 쓰는 게더 좋아. 요 하다못해, 이제, 한 줄을 상관없고, 한 문제 상관없는데, 한 문제라도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예, 여섯 번째. 장점을 쓴다면, 고등학교 이전부터 있던 장점보다는 어떤 경험 이전까지는 단점이었으나, 이후에 장점이 된 것. 그래서, 단점을 극복한 사례. 그니까, 있으면 좋고요. 예? 그 다음에, 더연계시키자고 한다면, 이제 뭡니까? 전공과 관련되는 것. 장점은 무조건 전공과 관련되면 좋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전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아리까리해. 그러면 상관없다만은 뭔가 전공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은 장점들 중에서 그래도 전공의 성과 연결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장점이라고 장점이가 있는데 남들은 장점이를 더 높게 평가를 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점이가 더 전공에 적합해. 그러면 이것 선택이 나. 이거. 음, 이거.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 장점입니다. 예, 장점을 쓸 때는 잔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사례 또는 뭐야? 아, 예, 전공과 관련되는 사례. 예, 그걸 이제 써달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동양적인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아 제가 뭐 아직 미숙한 인간이긴 하지만 야너 미숙한 걸왜 뽑냐? 딱 그냥 깨 놓고 깨 놓고 물어 보자. 부족한 애를 왜 뽑아?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성장 가능성 있는지 뭘로 증명할 건데? 남들은 성장 가능성 없냐? 이거 하지 말라고 이거. 단점보다 장점이 많습니다. 하고, 야 단점 장점 세워 놓은 봤니? 여러분의 장점은 17가지고 단점은 세 가지인가요 오,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이런 식의 글 쓰지 마세요 이거는 이거는 진짜 누워서 침뱉게요 문제점이 있었지만 극복했습니다 만약 극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뭐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 하고 솔직하다는 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자소서는 솔직하면 되는 거죠. 자소서는 다시, 죄송합니다. 자소서는 거짓말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있는 걸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요. 솔직할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이것쓸 필요는 없다니까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솔직하다고 하는 걸 자꾸 이제 뭡니까? 진짜 다 보여주려고 해안돼 예. 거짓말만 하지 마 그러면 돼 거짓말만 안 하면 돼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 대학은 너네의 모든 면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니까 대학이 필요한 면이 뭔지 생각해 보라고 이거는 평가시험입니다 다시 이거는 선발시험이에요 어떤 친구들을 선발을 할까 어떤 걸 보여주는 게 선발하는데 유리할까 그걸 생각해 가지고요 철저히 거기에 맞춘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극복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거는 아마도 배우고 느낀 점으로서 아주 좋은 게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극복이 안 됐어. 하지 말라고. 아직 극복하지 못했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절대로 안된다안된다 안 된다. 알겠니? 플란다잉. 자, 그리고 이제 장점 이죠 예. 장점도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뭐니, 뭐 전공 내지 어떤 뭐 개선된 것들, 어, 고런 것들이 이제. 나와주면 좋다. 음. 그래서, 뭐, 이거, 뭐, 생윤, 윤리하시 분도 아시겠지만, 공리주의적 발상. 손해도 있지만, 이익이 더 커요. 이 개념 안 좋습니다. 손해도 있지만, 이익이 더 커요. 이게 아니고, 이 손해는 이런 식으로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 겸손해 하기 위해서 하는 멘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 조, 자기 속에서는, 자만에 빠지면안 되겠지만 굳이 예, 이런 식으로 겸손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있으면은 지우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걸로 내용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일부 일강일 1강, 강이죠. 일 예, 강을 마무리하고요. 어이 강입니다. 이 예, 강에서는 자소서 쓸때 필수 요소. 그다음 이제 여러분이 많이 오해하는 거. 이제 쓰기에 대한 오해. 그다가 풀면서 제 필수 요소에 대한 얘기를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강대 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차렷 경례